우리가 언론 개혁은 사실 내일 언론 알아야 바꾼다 해서 저희가 다루지만 오늘 이해찬 대표가 21대 첫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언론 강조를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국민들의 우려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쌓여온 경험에 의한 우려이기 때문에 개혁 과제를 하나씩 하나씩 이번 21대 국회에서 잘 처리해야 된다. 다른 것보다 그 관행이란 이름으로 돈 얘기를 해보면 딱 나옵니다. 처음에 선거 때 정치권이 돈을 풀 능력도 없으면서 빨리 줘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50만 원씩 줘야 된다, 100만 원씩 줘야 된다고 한쪽에서는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요번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대선에 나온다 했었던 양반들이 그렇게 주면 안 되고 나눠서 줘야 되고 기업들 중심으로 말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저런 얘기를 할때 언론에서는 여당이 돈 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야당이 돈 줘라 하게 되면 꼭 필요한데 왜안 주냐는 식으로 기사를 썼다가 조금 지나고 나게 되면 지금은 돈을 지급하고 나니까 줬는데 불편해서 쓸수 없다고 하다가 금액이 어떻다고 하다가 그 다음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정부가 무슨 돈 찍어내는 데도 아니고 돈이 있냐. 그러니까 언론은 중심을 잡기보다 비판을 하기 위해서 쓰는 짓들을 계속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게 정치권에 대한 견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잘한 건 잘했다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지적해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 미국 언론도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있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언론 개혁을 강조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요. 사실 이해찬 대표로서는 얘기하기에 좀 껄끄러운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개혁을 잘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도 끝나지 않았고 사법 개혁도 있는데 언론까지 개혁해야 되는 얘기를 언급해야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후임 지도부에. 네. 원래 요맘때 되게 되면 당 지도부가 가만히 있어준 거지만 목표가 명확하게 그건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언론 개혁을 얘기한 것이고 저는 저 중요성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유명 사건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가 그야말로 만행을 저질렀죠. 그 김복동 할머니 돈 받아갖고 했던 애가 돈 받아서 했고 그걸 엄마가 온갖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앞뒤를 알고 쓴 나쁜 왜곡 보도가 아니라 이건 비열하고 저열한 보도입니다. 이런 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더 웃긴 거 탈북 회의했다가 더 웃겼어요. 그러니까 그건 기자회견 직후에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아까 났던 G7 같은 경우 일본은 바짝 쫄아 있는 게 G7에서 아시아 대륙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참석하는 게 일본입니다. 근데 한국을 부른다고 하니까 중국 얘기도 해보고 인도도 부르겠다고 얘기하니까 일본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얘들은 한국을 부르는 이유는 중국하고 미국 중에 선택하라고 부르는 거라고 지네 언론을 위해서 만들어냈던 걸 격화시키는 거구나.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나라에 쓰고 있으면 우리나라 언론이 시각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 그건 그러신다는 진짜 거예요. 펜때 울리는 사람들이 펜 꺾어야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왜 미국의 보도를 일본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그걸 말입니다. 인용을 하는지. 미국을 더 친하게 생각하고 영어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 우리의 과거에 한자가 가득한 우리의 문화보다는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언론 개혁은 두 가지로 저는 보는데 한 가지는 국민들과 함께 가자는 일종의 함께 갑시다 하는 그런 캠페인성 말씀도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언론개혁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과 다르게 입법부나 행정부를 살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의 시장에 있어서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반 정도는 맞거든요. 나쁜 언론은 국민들이 안 보고 안 틀면 된다라고 그 명제가 반은 맞아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법적, 행정적 제도를 통해서 개혁을 할수 있는데 통과는 어렵더라도 그런 점에서는 같이 갑시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에 뭐 우리 이총수가 지난 검찰 촛불 때뭐 집안 얘기 가지고도 그다음에 우리 보이스피싱 당한까지도 뭐한 언론 지금 고소했잖아요. 그 기자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이제 기사는 주어진 형법에 의해서만 관련법에서만 뭐 명예훼손이든 손해배상을 물게 되는데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서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할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너무나 유야무야하잖아요. 지금 있어봤자 개별법적으로 3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적어도 10배 이상은 돼야 징벌적이란 말이 된다.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몇 배를 떠나서 징벌이란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고 국민들 정서에 약간 격하게 들린다면 유효적이라는 말로 바꾸서라도 분명히 통과를 시켜야 된다.
국회. 아니, 근데 그건 정말 필요한 게 예. 지하철역에서 예. 요금 한번 잘못되거나 소비되면 30배예요. 그런 게 징벌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기준에 30배 징벌적 배상이 이미 있어요. 개인을 상대로. 네, 맞아요. 언론이나 기관을 상대로만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봤을 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안 가도 그냥 똑같은 손해만 배상해도 되는 쪽인데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관행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언론들이 정치평론도요.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마무리 질 때 옛날 분들 어떻게 되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러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지켜보자는 톤. 네. 뭔가 보면 나오겠지. 그러니까 아 어떻게 될지 뭐 예를 들어서 비대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예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먹히지도 않아요. 예. 비대위 잘 안 될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잘 되게 되면 홍준표 같은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승민 같은 경우도 안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당내에 있는 사람도 김종인이 너무 잘하면 김종인 밑에 가서 줄 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줄 서기 참 애매합니다. 이 양반이 이쪽 저쪽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행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종인 비대위 지켜봐야겠습니다라고 언론이 하는 거 위에서 지시를 안 받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관행 깨자고 했던 게 이해찬 대표 얘기예요. 지난 시대에 관행이 있었던 걸 깨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쟤들 딱 짚어서 언론개혁 강조했다는 게 언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 간섭하거나 참여한다고들 뭐라고 하거든요. 할 때 해야죠. 그래도. 저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유효적 손해배상 제도 반드시 신설을 사실은 개혁이라는 게 두고 보면 처음에 다 못 얻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얻은 경우도 많아서 지금 30배가 지하철까지도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에게 크게 부담이 된다면 당장 10배 정도 해서 지금 개별법으로 3배 정도 있던 거를 그래야 쓸데없는 조작 보도나 외국 보도를 조금은 자제시킬 수 있는 입법적인 규제가 될 것이다. 그것이 유효적 손해배상 제도를 관련 법에 넣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랑 방송통신심의원의 두 가지 체제를 있는데 이게 뜻은 좋으나 이게 이 한쪽에서는 이번에 채널A나 TV조선 조건 10개 이상 걸어가지고 재승인 해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많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목덜미 딱 쥐고 잘해라는 규제는 있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너무나 편파적이에요. 이게 이명박근혜 때 이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꼭 진보 쪽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중도의 국민들이 봐도 아 원칙대로 잘 제도를 정비했구나. 이사의 구성 그 수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빨리 힘을 얻었을 때 초장해야지 언론개혁만큼이나 중간 이후에 하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그 논점을 잘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한 입법적 제도를 확실히 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난 가을과 이번 윤미향 정부까지 올 때 그렇게 조정동과 일부 주류 언론들이 특히 종편 4개가 그렇게 씹었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8만, 뭐 40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이 그래도 알릴레오 100만 이상을 통해서 지난번에 김경록 PB권도 제대로 짚어줬어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번 민주당 이때까지 올 때 여론을 잘 형성하고 논점을 짚어준 그 공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더 키워주셔야 돼요. 우리 지금 1440인데 한 뭐 3000명 이상씩 해주시고 각각 우리 민주언론 진지를 더 키워주시는 것이 언론개혁의 한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언론개혁 얘기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럼 우리가 정부에 돈을 줍니다. 언론에. 그렇죠. 광고비 집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보조금을 집어넣기도 하고 고용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들이 굉장히 뭐 많습니다. 많이 나갑니다. 예. 국가에 대해서 정보를 집어넣는 종합통신사 같은 경우는 정보를 중합으로 집어넣어서 그걸 받아 쓰는 데들이 많은데 네네. 거기에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은 계속 집어넣으면서 욕하는 걸 언론이니까 그냥 둔다. 저는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연합뉴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반 종합 그 통신사를 몇 개 모집했는데 그게 사실은 한 그룹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원도 그렇고 뉴시스도 그렇고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는 개혁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왜 그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배가 부르고 좀 잘 나가는 언론사들에게 조금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게 만들고 요즘 출판업계 다 어렵다고 하는데 언론사만 예외입니다. 그쪽에 나가는 돈을 끊어낼 수 있는 걸 좀 끊어서 살도 좀 빼게 만들고 그러면은 이제 정신들 좀 차리고 제대로 보도하겠죠. 저희야 뭐 지금 사실 지원받는 거 없어도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볼 때 언론사들이 너무 지나친 정도로 오만하게 운전하는 게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선일보의 자동차 팀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이 양반이 광화문에 있는 데까지 출근하는데 분당에서 출근한답니다. 그러면은 운전거리도 많고 기름값도 많이 들으니까 작은 차 타냐? 이러고 물어봤더니 아 운전거리가 많아서 저는 초대형 차를 탑니다.
기름이야 회사에서 주는 거니까요라고 했던 말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배부른 언론인들은 아직도 그러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긴 시간 운전하게 되면 기름값 걱정에 운전에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도 이젠 국민들이 나서서 그냥 기자 몇 명 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 나가는 돈줄을 줄 수 있는 준비도 돼 있다. 이쪽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런 점에서 중도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정부 각 기관마다 배포되는 이 신문 있잖아요. 요거 끊어야 됩니다. 그럴까요? 지금 다 핸드폰으로 보는데 그걸 왜 갖다 놓고, 사실 동사무소 가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꽂혀 있는데 그걸 일일이 가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차라리 태블릿 갖다 몇 개 하나 갖다 놓고 골라서 보시면 나. 그게 동사무소 수천억씩이더라고. 그게 뭐 80만 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쓸데없니. 그래서 그거 깔아놓은 걸 가지고 우리 몇 부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상당한 퍼센테지가. 그래서 그거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저는 언론사들을 보면요, 조중동이 뭐 하나 헤드라인으로 딱 쓰면 그대로 다른 데서 다 이렇게 베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행을 좀 없애는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조선일보가 만약에 윤미안 단독 그래갖고 뭘 썼다, 그럼 그 한 10분 몇 분 차이로 또 그대로 세계일보, 국민일보 퍼져나가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똑같은 내용도 똑같아요. 언론사만 다르고. 근데 이런 관행을 없애려고 그러면 반드시 언론들도 나중에 자기네들이 쓴 기사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끝나고 나서 조선일보가 처음에 시작했지만 그 기사를 같이 실었던 언론사들도 저는 같은 동시에 어떤 좀 마이너스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언론사의 기사를 언론사가 팩트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무방비하게 맞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시민들이 언론 비평을 할 것인지 정치 행정적 어떤 요건을 만들 것인지인데, 그게 만들 때 아마 대통령령이든 관계령으로 만들 수 있는데 아마 반드시 소원을 걸 겁니다. 헌법소원이든. 아, 진짜 오타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 쓰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단독 기사들도 없고 매체마다 특이한 게 없고. 근데 지난 몇십 년간 사실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언론을 비판하고 적는 데를 꽤 있습니다. 딴지일보도 사실 거기서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런 게 한계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더 직접적이고 법적으로도 대응할 게 필요한 거죠. 그쪽을 좀 집어넣어서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풀어야 될 숙제죠. 국회가 연합이나 YTN에 들어가는 공적 돈, 그니까 300억씩 들어가더라고요, 돈이. 저분도 얘기하지만. 그런 돈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고쳐서 그런 돈을 안 주고 자구 노력을 갖게 만들어야 자구 노력을 해야죠. 자구 노력을 해서 안 되게 되거나 하게 되면 그건 통신사 한 군데를 집어넣든가 뭔가 다른 방법들 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아니면 통폐합 하든가, 지네끼리. 예? 하나로 합치든가. 근데 저는 언론개혁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검찰개혁은 눈에 보이는 검찰을 상대로 할 수 있지만, 언론은 어영언론부터 해갖고 메이저 언론들, 메이저? 하여튼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갖고 언론사 앞에 가갖고 시위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걔네들은 기사를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광범위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것도 민주적 통제장치인 입법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광고 배정이나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도 형평성 있게 하고, 일단 얘네들은 돈줄을 끊으면, 그러니까요. 돈줄을 끊으면 가장 치명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광우병 사태 났을 때, 그때 저희가 조중동에게 광고하는 불매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나중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 방법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 언론 신뢰도 지수를 발표하는 데들이 있는데, 우린 국정조사 관련돼서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고 있다에 대한 지지도가 나옵니다. 근데 매체들 같은 경우도 뭐 이를테면 일주일에 두 번은 해도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어느 신문이 어떤 내용에 대한 기사가 어떻다든가 신뢰도가 어떻다든가 그쪽을 누군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주게 되면 신뢰도에 관해서 믿지 못한 언론, 그거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는 게 선거에 도움되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신뢰도 조사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신뢰도가 낮게 돼서 언론에 대해서 신뢰가 없게 되면 그 근거로 지불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봅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진보 진영도 좀 각성해야 돼요. 뭘 각성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래도 이제 집권 세 번째 하잖아요. 저 맨날 조중동 TV 조선 종편 욕하고 있잖아요. 종편 하나 없어요. 진보 언론의 종편. 참 그런 노력들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게 사주문인데 우리는 고소단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뛰고 우리가 있는... 고소해요 요즘 개국본이 여기저기서 엄청 고소를 하는데 사준모가 오늘 김어준 총수 고소했어요. 그렇죠. 그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그런 것들 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거에서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하겠지 열심히 알아보겠지 하지만 저쪽은 조직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법적 처벌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이런 거 갖춰야 될 때가 아닌가. 저쪽 보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만 갖고 안 되니까. 그렇지.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거. 뭔가 같이 맞장을 공익 뭐, 공익을 위한 모임에서 저 나쁜 것들은 다 고소고발 전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것들이 저질로 나갈 때 우리는 하이로 나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대응 수단은 갖춰야 되니까. 아, 지난 작년에 그 정말 공익을 위해서 열몇 번을 안진걸 소장이 나경원이라는 한 의원에 대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면 이젠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법시험이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그쪽은 계속 준비하느라고 뭔가 바쁘게 하면서도 모든 발목 잡기를 혼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사익을 준비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준모 관련돼서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뭔가 좀 조직이 필요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으니까 뭔가 대응하는 일들이 생길 때 이게 번거롭고 두려운 일이거든요. 저희는 일단은 최성의 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개혁본을 공격하는 인간들도 고소를 했고 저희가 조만간 사준모도 좀 법리적 검토를 해서 왜냐면 저도 사준모한테 고발당했거든요. 김총수, 개총수 다 사준모가 예, 그만큼 어쩌다가 이것들이 예, 사준모들이 대놓고 이제 타켓을 잡아갖고 고발 고소를 하는데 저희도 사준모 저렇게 기사만 보고 자꾸 고발 고소를 하는데 저게 법리적 해석을 해서 과연 저게 가능한 건지 예, 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개혁 해야만 된다라고 우리가 수십 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종편 그리고 조중동 폐간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언론개혁이라는 거는요 민주주의 집권을 계속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거 가장 큰 방향은 민주주의 끝까지 대우가 흐트러지지 아무리 갈라치기 하고 아무리 음모론을 꾸며갖고 민주주의 사람들을 잡아들라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 계속 집권하다 보면 아 이제 시대가 변했구나. 그들은 끊임없이 정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과 음모에 날조된 기사들을 쓰고 어떤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정권을 뺏기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도 이제는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제 조중동의 영향력이 이제는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들이 자각하다 보면 이제는 좀 언론들이 좀 돌아올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예전에 정청래 의원이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도 언론개혁 굉장히 주안점으로 두었고 이번에 또 다시 당선이 됐고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몇 가지 그 자료를 보면 어떻게 방송법을 개정해야 될지 손해배상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나와 있어요. 통과가 안 되는 거지. 특히 언론관계에 대한 것도 이번에 21대 국회의원들이 다 통과되겠네요. 통과를 해야 돼요. 지금 아까 그 KBS, MBC 방문진부터 그 이사 구성수부터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조직부터 해가지고 다 입법적인 조치로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이 다 돼 있습니다. 빨리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통과시키면 훨씬 더 힘을 받죠. 예. 입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건 빨리 입법으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네.